오늘은 탕수육하고 샐러드를 했어요. 아주 맛있겠죠? 탕수육에 집에 텃밭에서 나오는 이런 머위하고 블로커리랑 당근이랑 이렇게 또 목이버섯도 넣고 자색고구마도 넣고 아주 맛있게 돼 있네요. 아주 먹음직스러워요. 파는 것은 여기다 잽도 안 돼요. 너무 맛있어. 그리고 이제 이것도 밭에서 나는 야채들, 브로콜리를 어제 한 스푼 따고 양배추도 따고 계란도 좀 삶아서 넣고 감자, 고구마를 삶아서 이렇게 넣고 파프리카에다가 자색고구마, 브로콜리, 아주 계란도 좀 넣어서 이 샐러드 한 접시만 먹어도 단백질이 아주 풍부하고 좋은 식사가 될 거예요. 그래서 오늘 탕수육하고 또 이게 샐러드하고 여기다 아침에 또 범동 밥새우 된장찌개를 끓였어요. 여기다 밥을 식사를 하면은 아주 완벽한 식사가 되겠죠. 단백질과 야채와 또 이게 목이버섯 뭐에다가 아주 밥새우 넣은 고기에다가 아주 맛있는 식사가 됐겠네. 아주 맛있어요.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어.